네, 플레이 해볼게요. 네,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굴릴게요. 짠, 굴렸습니다. 와, 6이 나왔네요. 처음부터. 좋아요, 좋아, 좋아. 6은 저는 그러면 어디에다 쓸 거냐면, 6은 막 써야죠, 뭐. 요거 저는 로봇에 쓰겠습니다. 6, 짠, 로봇에 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6칸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왔죠? 근데 빨간색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한칸 옮겼습니다. 그러면 흰색 주사위 굴렸기 때문에 다시 굴려요, 전체를. 짠, 굴렸습니다. 6이 또 나왔네요. 요거 좋은데요? 땅굴을 쭉 했습니다. 땅굴 쭉 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까지밖에 못 오죠. 여기에 벌써 뒀으니까. 그럼 6을 쓰지 말고 5를 쓸게요. 그게 낫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네, 5를 쓸게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5칸 내려와야 되는데, 동시에 내려와요, 세로 줄이. 얘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네. 인류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게. 자, 그 다음 6 있죠? 6은 어디다 둘까요, 제가? 저는 그러면 여기, 외계인, 연구, 개발하는데 6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4하고 4 남았네요. 저는 요 흰색 4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흰색 4는 두줄 남았죠?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오는 거를 좀 멈칫하게 만들게요. 4 빼기 1은 3이기 때문에 세 칸만 내려옵니다. 하나, 둘, 잠깐요. 하나, 둘, 셋 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다 먼저 둘게요. 여기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세칸 내려올게요. 한 칸, 두 칸, 세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흰색이었기 때문에 재굴림이에요. 남은 거 다. 4. 똑같이 4네요. 그럼 전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세 칸인데, 하나, 둘, 셋이죠? 흰색이 이쪽 화살표가 있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못 가요, 이 비행기는. 그래서 그대로 멈춥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1단계가 끝나고요. 2단계, 기지단계 넘어갈게요. 기지단계는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순서대로 할수 있어요. 저는 먼저 전력을 생산해야겠네요. 제 전력 생산 뭔가를 했는데. 전력. 전력. 전력 생산 안 했어요, 저? 이럴 수가. 전력 생산을 안 했단 말입니까? 진짜?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전력 생산을 한줄 알았는데 전력 생산을 안 했네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그러면 저는 로보트를 둘게요. 로보트 6이죠? 6을 전력 생산 하나를 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전력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네요. 참, 저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지구가 위기에 처하게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항공모함 내려와야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재배치할 비행기 없죠?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다시 굴리겠습니다. 2단계, 3단계 끝났으니까 다시 2라운드 갑니다. 짜잔. 뭐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3을 써서요. 여기다 얹어놓겠습니다. 여기엔 놔도 되죠? 세로에 하나지만 로봇이니까 여기 놔도 됩니다. 그러면 3 빼기 1이니까 얘는 두 칸만 내려가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흰색을 놨으니까 다시 굴릴게요. 쌍 굴렸습니다. 5가 나왔네요. 전요 5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여기다 두겠습니다. 외계인, 요 연구개발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럼 얘가 5칸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칸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 4로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4칸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칸. 이거 옆으로 한칸 옮겨지게 되겠죠. 흰색이기 때문에 다시 굴릴게요. 다시 굴립니다. 짠. 네. 1과 6이 나왔네요. 1과 6이죠? 1과 6인데 전 1을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요거 둘다 지금 안 움직여요. 두 대가 있어서. 그 다음에 얘 6이죠? 6은 어디다 두냐면 저는 로봇에 두겠습니다. 로봇에 두면 6칸인데 내려올 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 놔두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지 단계입니다. 기지 단계에서 저는 전력을 공급하겠습니다. 로봇이죠? 6 빼기 1은 5죠. 5니까 얘를 5칸만큼. 하나, 둘, 셋, 넷, 5칸만큼 옮길게요. 그리고 얘는 사용했기 때문에 6에서 5 하나 빼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격추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4인데 4 빼기 1, 3이죠? 그러면 지금 요 폭발 칸에 있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면 얘 있어요. 얘 말고 다른 애들도 있으면 다 적용되거든요. 근데 얘는 몇이냐면 3 더하기라고 써있거든요. 3 더하기인데 제가 딱 3입니다. 같거나 높다 그랬으니까 얘를 폭파시킬 수 있어요. 폭파돼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로보트. 자, 로보트가 있네요. 전요 6짜리 로보트를
어디다 둘 거냐면, 나중에 둘겠네요. 나중에 둘게요. 요 외기, 자, 외기는 5죠? 자, 5인데 5 빼기는 4니까, 자, 4만큼 가야 되죠? 4만큼 가야 되는데, 4에서 3 빼면 1 남았죠? 1에서 1 빼면 0. 딱 맞췄네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전력을 빼야 되죠. 그러면 저는 요, 지금 비행기 격추에서도 1을 썼, 연구 개발하는 데도 1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게요. 에너지를. 그 다음에 요거 로봇 개발입니다. 로봇 개발은 6이죠? 그러면 얘를 6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6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력 생산 하나를 뺄게요. 그리고 딴 거는 얘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죠?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기 전에 얘 내려와야 되죠? 얘 두두두두두둑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얘가 뒤로 한칸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뒤로 한칸 오게 되네요. 이렇게. 그럼 쟤는 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러고 생각을 못 했네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얘 재배치죠? 재배치인데 지금 비는 칸이 어디냐면 여기 여기 두칸 비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일로 가겠습니다. 일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조건이 같으면. 그리고 이런 경우 이렇게 놔둬도 되나요? 얘가 없어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겹쳐, 이거는 설명서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네, 다음 라운드 굴려보겠습니다. 팍팍 진행되네요. 6, 5, 5, 1, 3. 아, 이렇게 되네요. 자, 2, 5로 여기까지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섯. 여섯을 쓸게요. 6을 써서 여기까지 갈게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이제 여섯 칸 내려와야죠, 이 친구들이. 이 친구 여섯 칸 내려올게요. 1, 2, 3, 4, 5. 폭파되는 것까지 왔네요. 그러면 폭파 트랙 하나 내려가고, 얘는 재배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재배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게 5, 5, 1, 3인데요. 5를 사용해서 저는 그거부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다섯 칸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보여드리는 게 됐네요. 여기 보이죠? 한 곡만 내려와야죠?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이 친구는 여기에 재배치하면 돼요, 나중에. 그럼 저는 요거로 1 있죠? 1을 여기다 두겠습니다. 여기다 두면 얘는 안 움직이죠? 1 빼기는 0이니까요. 그리고 흰색을 뒀기 때문에 다시 굴릴게요. 짠!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높게 나올까요? 네, 저는 그러면 요 애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여기다 두면 하나, 둘, 셋, 네 칸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내려올 수 있는 애가 없죠? 아무 데나 두면 되겠네요, 얘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죠? 됐어요. 그러면 하나씩 해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땅굴 전력 1 사용해서 여기까지 빵 오게 됐습니다. 이제 좀 칸이 넓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로봇 사용할게요. 전력 5 빼기 1은 4. 그럼 4칸만큼 전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전력 하나, 둘, 셋, 넷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6 빼기 1은 5죠? 그러면 또 5만큼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5니까 4 되죠? 4만큼 되죠? 옆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5가 있어서 4만큼은 갔지만 2만큼은 못 가죠. 제가 1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필요 없고요. 얘는 격추시키고 싶은데 격추시킬 애가 없네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보트. 로보트 5짜리가 있네요. 얘는 이제 제거,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으니까 제거하고 요 5짜리를 사용해서 다시 5로 만들어서 여기다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라운드 다시 굴리면 되죠? 다시 굴리겠습니다. 아, 요거 한 곡만 내려와야죠. 내려옵니다. 부부붕 내려오는데 연구 하나 빼래요. 어이, 힘드네요, 진짜. 하나 빼고 그다음에 재배치. 재배치 빈곳두 곳이죠? 빈곳두 곳에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굴리겠습니다. 맞죠? 자, 여기 폭파가 5였는데 제가 5 빼기 1이라서 4밖에 안 돼서 얘를 폭파를 못 시키네요.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음 라운드 쭉 넘어갈게요. 이건 뭔가요? 이건 어떡하란 건가요? 저보고. 얘로, 연구, 땅을 파겠습니다. 1, 2, 3, 4, 5. 땅을 여기까지 파놓을게요, 일단. 9990 파놓을게요. 그 다음에 3으로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두 칸이니까 두칸 내려갈게요. 뽕뽕 내려갔어요. 이따가 얘를 폭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흰색이니까 다시 굴릴게요. 짠! 오, 666. 좋네요, 666. 일단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여기다 둘게요. 6에다가. 네, 비행기. 그러면 여섯. 여섯 칸 내려와야죠. 1, 2, 3, 4, 5, 6. 자, 여섯 칸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6, 6 남았죠? 전이 6을 어디다 둘 거냐면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외계인 6에다가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 여섯 칸. 1, 2, 3, 4, 5, 6. 그럼 또 항공모함이 훅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굴려야죠. 흰색이니까 굴렸습니다. 3이네요. 얘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기다 둔다는 걸. 네, 이렇게 둘게요. 됐죠? 그럼 얘는 3칸 내려올게요. 하나, 둘, 3칸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 먼저 하도록 할게요.
6이죠. 600일은 5입니다. 5, 제 공격력은 5고, 전력 하나를 소모해서 폭파. 얘는 지금 4거든요. 폭파됩니다. 그래서 보내고요. 얘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쓸까요? 연구. 연구할게요. 저는 요게 5네요. 5기 때문에 전력 하나를 사용해서 5만큼 이렇게 되죠? 5만큼인데 지금 4니까 한칸더갈수 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전력은 맨 마지막에 하고 땅굴. 네, 땅굴 여기까지 올게요. 여기까지 오고 전력 하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계인. 자, 6이죠? 6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2, 1, 2 합쳐서 5죠. 그럼 전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없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맞나요?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전력 8만큼 올리죠? 8만큼, 아이고. 얘는 이렇게 뒤집어야죠. 얘만 없어지죠? 전력 8만큼 올립니다. 8만큼 올리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뒤집어서. 얘 돌릴 때안 돌려놨었죠, 아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공모함 이거 내려올게요. 항공모함 쭉 내려옵니다.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기 전에 뭐 있죠? 땅굴 판거 하나 후퇴. 됐죠? 그럼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재배치입니다. 재배치 어디다 갈까요? 하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밖에 없네요. 됐네요. 그럼 이제 다시 굴리면 됩니다. 다시, 짠! 굴렸습니다. 그러면, 551111, 막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저는 요 5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하나, 둘, 세 번째 친구가 다섯 칸 내려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입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 1 있죠? 1을 사용해서 1로 옮기겠습니다. 여기다 두겠습니다. 이 친구는 안 움직이겠죠? 더 이상?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기 때문에 다시 굴리겠습니다. 다시 굴렸어요. 안 나왔네요. 6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저는 요 4를 사용해서요. 4를 사용해서 여기에 두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4칸 내려오게 돼요. 하나, 둘, 셋, 4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흰색이기 때문에 다시 굴릴게요. 66이 나왔네요. 그럼 요 6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1, 2, 3, 4, 5, 6 내려왔죠? 그럼 이 6은 어디다 두냐면 여기 전력에다 두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1, 2, 3, 4, 5, 6. 아, 코앞까지 왔네요, 이 친구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갈게요. 저는 뭘 먼저 할 거냐면, 이 로봇들도 다시 원래대로 해놔야 되는데요. 격추를 먼저 시킬게요. 격추인데 저는 4잖아요? 근데 여기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저는 5의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2개를 써서 얘를 없애고 5인데 관련된 거, 얘 더하기 3 더하기거든요? 없앨 수 있고요. 얘5 더하기거든요? 없앨 수 있고요. 얘5 더하기거든요? 없앨 수 있습니다. 3대를 다 없앴어요. 자, 이거 4죠? 4 빼기 1은 3이에요. 3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됐죠? 로봇 썼고요. 그럼 얘는 3이 되고요, 다시. 3으로 가라. 그 다음에 얘가 두개 합쳐서 11이거든요? 아, 전력 하나 없애고요. 두개 합쳐서 11이에요. 11인데 4 더하기 7은 11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력 하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여기는 사용 못하죠.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쓸게요. 전력 6 빼기 1은 5니까 다섯 칸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2, 3, 4, 5 끝까지 쭉 올리게 됩니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비행 단계 아래로 한칸 내려가야죠. 굴삭, 어이구, 또 빼기 2에요? 와, 이거 무섭네요. 이걸 해놨어야 되네. 하나, 둘. 와, 이거 무섭다, 무섭다. 됐습니다. 그리고 슉! 갔습니다. 외계인 개발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번에. 재배치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이. 그쵸? 네, 의미가 없네요. 더 이상 빨간색이 없으니까, 지금. 자, 굴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땅굴을 쭉쭉쭉 파야겠네요. 땅굴을 팝시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좋아요.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땅굴을 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를 써서요. 저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두칸 내려오게 되겠죠? 자, 하나, 둘, 내려왔어요. 네. 아, 얘안 내려왔네요. 하나, 둘, 셋, 넷. UFO. 훙.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요거 세개 다시 올릴게요. 자, 됐네요. 저는 요 흰색이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쓰면 얘는 0칸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굴릴게요. 까만색을. 어이구, 더안 나왔네요. 3, 2네요. 3, 2.
여기 이 친구를 한 칸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1 가고 한쪽으로 옆으로 가겠죠? 뽕 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3인데 빼기 1이니까 두 칸을 가야 되는데 못 가죠? 같은 칸에 못 있으니까 이렇게 멈췄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지 단계죠? 기지 단계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얘들 셋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땅굴 왔습니다. 땅굴 왔고요. 전력 하나 사용하고요. 그러면 요거 두개 전력이죠? 합쳐서 6이죠? 근데 6인데 제가 거의 끝이기 때문에 얘도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그럼 얘는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인데, 다음 라운드인데 얘가 이제 다음 라운드 전에 내려와야죠.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 우주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칸슉 내려오게 되죠. 점점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재배치입니다. 재배치할 때는 일반 비행선 먼저 배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을 여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 이렇게 갈게요. 짜잔. 아이고, 안타깝네요. 저는 요4 있죠? 요 4로 여기 외계인에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네칸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또한칸펑 부서지고 이 친구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흰색이니까 다시 굴릴게요. 주사위가 잘 나와야지 이걸 깰수 있는데. 6입니다. 저는 6 하나를 어디다 두냐면, 여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개 다시 굴릴게요. 자, 4를 여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4칸 내려오겠죠? 하나, 둘, 셋, 4칸 내려왔습니다. 근데 옆으로 한칸 가세요. 뿅, 갔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남았죠? 1, 3이죠? 1, 3은 하나는 여기다 둘게요. 그러면 1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안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3 남은 게 여기죠. 여기서는 저는 전력 생산을 3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3칸, 1칸, 2칸, 3칸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주사위 굴린 거 행동할게요. 먼저 비행기로 뻥뻥 부셔야겠네요. 어디 갔어요? 비행기. 여기 있습니다. 얘는 전력 2개를 사용해서 4 더하기 1이니까 5죠? 5짜리를 얘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부서지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사라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전력 두 개를 빵빵 썼어요. 여기 보시면 4 있죠? 4, 4. 외계인 4죠? 그럼 전력 하나를 사용해서 4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3이죠? 3 빼기 1은 2죠? 그래서 제가 요걸 사용해서 2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의미가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의미가 없고요. 이 친구는 전력 3이죠? 그러면 전력 3. 하나, 둘, 셋,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칸 내려올게요. 버버버버버버 내려왔습니다. 아, 요거, 땅굴. 하나 빼고, 자, 한칸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저 요거 제거할게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짠! 6. 네, 6 나왔습니다. 6 여기다 둘게요. 그 다음에 1, 2, 3, 5네요. 1을. 저는 어디다 두냐면요. 여긴 두면 안 되니까,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0칸 내려오게 되겠죠. 0칸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굴리겠습니다. 흰색인가 다시 굴릴게요. 빰! 6 나왔네요. 저는 그럼 6을 여기다 두는 순간, 1, 2, 3, 4. 6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 해서 두 칸이 내려가요. 빵빵 두 칸이 내려갑니다. 됐죠?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2, 4죠, 지금. 그럼 아무렇게나 둬도 되겠죠? 여기 2, 2고요. 그럼 얘한칸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한칸 가죠? 그럼 여기 또 4죠? 4. 근데 내려올 거 없죠?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럼 끝이죠? 끝이고, 이제 주사위 행동 단계죠? 주사위 행동 단계에서 저는 6, 6 얘를 쓰겠습니다. 전력 하나를 사용해서 12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승리.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네.